머리가 굳었어. 냄새는 없지? 냄새는 없어. Xin chào mọi người, một năm mới đã đến và mẹ Hú cảm thấy rất là may mắn khi mà bây giờ ngay bên cạnh mẹ Hú đã có anh Bin ở đây. Anh Bin thì sẽ ở Việt Nam trong khoảng một tháng để trải nghiệm cuộc sống của Việt Nam nên là mẹ Hú sẽ làm ra rất là nhiều video về những cái tháng ngày mà đồng hành cùng với anh Bin và mẹ Hú tin rằng là trong những cái video đó thì sẽ có rất là nhiều điều mà ngay cả mẹ Hú cũng phải học hỏi thì cũng muốn chia sẻ những điều đó để các khán giả của mẹ Hú cũng sẽ có thể học được rất là nhiều điều từ cái hành trình này của anh Bin và mẹ Hú nhá. 이번에 왜 베트남에 오는지 한달 동안 좀 쉬려고 왔어요. 민우랑 같이 영상도 찍고 놀고 그러려고. 여기를 오는 이유가 뭐예요? 민우가 있으니까. 민우 집에서 지내고, 다른 데 여행 가면 좀 피곤하니까 알아보고 그래야 돼. 지금 이게 베트남 몇 번째예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한네 번? 아, 네번 아니지. 다섯 번째일걸? 다시 해볼까? 맨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또 나중에 그 사파에서 한번 만났던 거. 또 우리 학원 처음 그때 맞아 맞아. 그거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저번에. 내 콘서트 때 오고. 이번에는 최소 다섯 번째씩. 그래. 다섯 번 오는데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현지인처럼 사는 건 처음이지. 처음이지. 보통 2주 이상 하면은 힘들거든. 나도 처음이라서 좀 궁금하긴 해. 이번에는 피곤하게 막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뭐 여유롭게. 힐링하는 느낌으로 그냥 현지인이랑 어울리고 싶어서 마치 베트남 사람이 된 것처럼 지내보려고. 아무튼 우리 한달잘 지내자. 그냥 싸우지만 말자. 싸우지 말자. 내가 웬만하면 질게. 아니 너도 까다롭고 나도 까다우니까 같이 살면. 지난번에 내가 한국 가서 너 집에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갔잖아. 근데 그때는 너 대부분 다 그냥 일하러 가고 난 그냥 집에 혼자만 있으니까 그땐 뭐 별거 없었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싸울 것도 당연히 없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동거하니까. 왜 자꾸 동거라 그러냐? 아니 그냥. 동거 동 아니 보통 동거면 그냥 결혼해서 동거를 하는 건가? 아 약간 어감이 좀 그래. 아니 그 아니 나는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한자어를 많이 그치 쓰고 그치 싶어 그치. 하는 거야. 보통 이제 남녀가 같이 한 달을 동거로 또 쓰고 맞잖아 남녀. 친구랑 지낼 때는 그냥 지낸다고 하면 되는 거야. 같이 지내면서. 알았어 미안해요 이번에 그거 같이. 우리 엄마도 본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엄마 보시면 그냥 보통 생각하세요. 저희 사이에는 아무런 그 이상한 거 없어요. 저희는 진짜 진정한 보통 친구들이에요. 좋은 추억 만들자고. 좋은 추억 만들자. 4년 전에 찍은 영상도 지금 보니까 엄청 추억이더라. 몇번 본다니 재밌어가지고. 그럼 이번에도 다시 시작하자. 근데 너 편집 잘하더라. 이번에도 더 잘, 더 이쁘게, 더 재밌게 편집을 해줘야지. 우리 나이 들어서 볼 것들 만들어야지. 너 혹시 편집 좀 도와줄래? 같이 할래? 같이 하자. 한글 자막 그치. 있으면 네가 입력해주면 되잖아. 맞아. 그치? 열심히. 같이 하자. 내가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재미는 나지만 힘은 들긴 해요. 알았어. 화이팅! 한달 화이팅!